청도군에서 양돈업을 하는 박종우 씨가 올해 경상북도 농업인 대상에서 전체 대상을 받았습니다.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1980년대 중반 돼지 30마리로 시작해 20여 년 만에 돼지 6천마리, 연간 3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52살 박종우 씨. IMF 파고와 돼지 가격 하락 등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박 씨를 지켜준 힘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투자였습니다. 10억 정도에 투자해가지고 내부 시설을 지금 거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하기 전하고 했는 지금하고는 모든의 생산이 거의 뭐 산자수나 이런 게 한 10%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. 끊임없이 육종 개량을 하고 돼지 사육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준비해 친환경 인증을 받는 등 자기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. 분뇨도 15년 전부터 분리 발효시켜 양돈액비를 자원화해 이웃 주민들에게 퇴비로 나눠주는 등 순환 농업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습니다. 액비 처리하는 데 물론 비용은 들지만 농가에서는 간접적으로 6,000포라는 또 비료 대금을 또 줄일 수도 있잖아요. 그게 아마 지역 농가들하고 상생하는 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. 박 씨는 또 보류 도끼와 장학금 기탁 등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가슴 따뜻한 신지식인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